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뉴스입니다. 오늘은 피싱 범죄가 우리 사회에 얼마나 큰 해악을 끼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으로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무심코 택배 안내 문자 속 링크를 눌렀다 1억 원 가까운 돈을 뜯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뜯긴 돈은 피싱 조직원의 각종 사치 등에 쓰였는데 피해자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진기용 기자입니다. 모자와 선글라스, 마스크를 쓴 채 쇼핑백을 잔뜩 맨 남성이 백화점 시계 매장을 찾습니다. 시계 두 개를 사는데 쓴 돈은 1,200여만 원. 아울렛 매장에선 티셔츠 등 400만 원가량을 쓰고 전자제품 판매점에선 무려 700만 원어치 휴대전화 넉 대를 삽니다. 억대 외제차까지 빌렸다며 온갖 사치를 부린 이 남성은 피싱 조직 인출책 37살 A씨로 청주에 사는 50대 남성 B씨의 돈 9,900여만 원을 약 일주일 만에 탕진했습니다. A씨가 속한 피싱 조직은 지난 6월 피해자 B씨에게 택배 안내를 가장한 문자를 보냈습니다. 문자 속 링크를 통해 휴대전화를 원격 조정할 수 있는 악성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했고 이 앱으로 알아낸 개인정보로 B씨 명의의 또 다른 휴대전화와 신용카드를 발급받았습니다. 새로 발급된 카드의 모든 결제 내역이 피싱 조직이 개통한 휴대전화로 전송돼 B씨는 범행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B씨는 최근 극단적 선택을 했고 경찰은 A씨를 구속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악성 어플이 설치되고 나면 핸드폰의 모든 권한이 탈취되게 됩니다. 기능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인지하는 게 늦어질 수 있습니다. 링크는 가능하면 클릭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검거 당시 A씨는 100여 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양의 마약도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A씨의 여죄와 공범 등 피싱 조직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CJB 진기훈입니다. 전자발찌 부착자에게는 재범의 우려를 이유로 보통 야간 시간 외출이나 음주를 금지한다는 명령이 함께 내려집니다. 하지만 이를 위반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관리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태현 기자입니다. 주거침입 강간혐의로 6년을 복역한 뒤 지난 2018년 출소한 A씨는 이후 10년 동안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재범 우려를 줄이기 위해 같은 기간 동안 음주를 금지하고 자정부터 새벽 6시 사이 외출을 금지한다는 준수명령도 부과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이를 10여 차례 상습적으로 위반했고 이에 대해 청주지법은 A씨에게 징역 6월을 다시 선고했습니다. 다른 사례들도 처벌 수위는 모두 비슷합니다. 지난 7월 창원지법과 의정부지법에서 나온 판결도 징역 6월과 벌금형을 선고하는 데 그쳤는데 전자발찌 훼손과 달리 준수사항 위반의 경우에는 양형 기준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제한돼 있기 때문입니다. 또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은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 근거가 마땅치 않은 것도 강력한 처벌이 나올 수 없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잘 이행하지 않았을 때 형사처벌을 하는 것이 과연 그 준수사항을 실질적으로 이행하는 데 필요한 조치로 충분하냐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고 형사처벌이 아닌 다른 실효적인 수단을 강구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는.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전자장치 피부착자의 준수사항 위반 사례는 8천 건을 넘을 만큼 만연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최고징역 1년인 양형이 강력한 억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만큼 감시 시스템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스스로 위반했다면 스스로 재범의 위험성을 드러내는 거니 그 다음 단계에 조금 더 강력한 자유박탈적 처분의 보완 처분이 도입돼야 되고 시설 내 보완 처분으로 만들어져야. 전자장치 부착자들에 대한 심야 통행이나 음주를 제한하는 것은 범죄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인 만큼 제도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보완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현대인들에겐 문자보다 영상이 점점 더 익숙해지고 있죠. 그 영상도 긴 것보다는 짧으면서도 전하고자 하는 내용을 압축한 게 인기인데요. 청주를 60초 영상으로 표현하는 청주 60초 영상 공모전이 열려 수상작이 가려졌습니다. 안정원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나는 역사를 기록합니다. 청주 고인쇠박물관을 찾은 한 청년이 옛것을 통해 역사를 기록합니다. 수원골과 오창호수공원, 반도체 기업에선 일상의 행복과 미래를 기록합니다. 올해 청주 60초 영상 공모전 대상 수상작으로 서울에서 온 김재현 씨가 기록도시 청주를 주제로 표현한 작품입니다. 청주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뭐가 있는지 잘 모르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번에 청주 공모전을 하게 되면서
청주에 있는 뭐 청주가 되게 크고 좋은 도시라는 걸 알게 되어서. 청주시와 SK하이닉스가 제2회 청주 60초 영상 공모전을 열고 수상작 18편을 선정했습니다. 지자체와 기업이 함께 청주를 새롭게 알리기 위해 손을 맞잡은 겁니다. 올해 출품작은 지난해보다 20여 편 늘어난 60편. 메모리를 주제로 작품성과 창의력이 돋보이는 다양한 작품들이 탄생했습니다. 짧게 진하게 이렇게 끄집어내는 영상. 앞으로 계속되면 우리 청주의 관광이라든가 청주 홍보라든가 또 청주의 찐사랑을 더 높이는 데 크게 도움 될 것 같습니다. 영상 조회수 7,000회 이상, 청주에 가보고 싶다는 댓글까지. 청주시는 짧지만 강렬한 1분 영상들로 꿀잼 도시 청주 알리기에 힘쓸 계획입니다. 역사 문화 도시, 또 미래 과학 도시, 기술 도시로 도약하고 있는 우리 청주를 잘 표현한 작품들이 많아 우리 청주를 널리 알리는 데 큰 역할을. 청주의 매력을 재조명한 60초 영상들이 청주를 다채로운 색으로 물들이고 있습니다. CJB 안정은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개헌 추진 의사를 밝힌 가운데 충청권 4개 시도당이 행정수도 세종을 헌법에 명문화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충청권 시도당 위원장들은 어제 국회에서 정책협의회를 갖고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발생하는 불필요한 논란을 잠재우고 행정수도 세종이라는 불변의 법적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헌법 명문화가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이번 주 충청북도와 청주시 아파트 가격이 3년 만에 가장 큰 하락폭을 기록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전주 대비 이번 주 아파트 매매 가격 변동률은 충북이 -0.12%, 청주는 -0.18%로 낙폭이 확대되며 2019년 9월 이후 가장 큰 하락률을 보였습니다. 거래 심리가 크게 위축된 세종시는 이번 주에도 0.4%나 떨어지며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하락률 1위를 이어갔습니다. 제천시가 산업단지 근로자들을 위한 복합문화센터를 오는 2025년까지 왕암동 1산업단지에 조성합니다. 제천시는 국비 27억 원 등 총 120억 원을 들여 지상 5층, 연면적 2,000제곱미터 규모로 헬스장과 야외 공연장, 도서관 등을 갖춘 복합문화센터를 건립한다고 밝혔습니다. 청주지법 항소심 재판부는 교비를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충청대학교 오경나 총장과 유선규 전 총장에게 원심과 같이 각각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1년부터 2019년까지 교비 회계 예산을 학교법인 이사회 회의비로 지출하는 등 교비를 부당하게 사용한 혐의를 받습니다. 사립학교법상 업무상 횡령죄로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총장직을 잃게 되지만 이번 판결에 따라 오 총장은 총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상으로 CJB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